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아니네요. 참 내가 보니까 저 오늘 방송이 여러분 늦어지게 된 거는 그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준비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되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동안 9번의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해 왔던 그런 제야 H님이 급히 비례대표 정당대표 그걸 마친 다음에 이제 요약된 그런 정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방송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한 몇 달 사이에는 처음 이렇게 한 50분 정도 늦게 방송이 시작된 건데요. 여러분들 제야 H님이 보내신 4월 10일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 대한 그 분석 결과를 보고 제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야, 이건 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네. 수백만 표가 조국개혁당에 간 것 같네요. 그래서 700만 표를 얻은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거의 뭐 숫자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숫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숫자를 조작해온 거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뭐 구체적으로 보면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를 올려준 거 아닙니까? 숫자를 조작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정당대표에는 조국개혁당의 표를 현저하게 올려줬거든요. 아마 내일 이제 종로구 사례가 이렇게 공개가 될 건데 종로구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일을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대부분 거의 전부 더불어민주연합 쪽으로 밀어준 게 아니고 조국개혁당을 밀어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놀라운 거죠. 이제 처음에 저희들은 100표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배분할 걸로 생각했거든요. 2019년도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열렸던 창원시 성산구 여러분들 선거에서는 100표를 만들어 가지고 60대 40으로 배분을 했거든요. 정의당 함께 60장 주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게 40장 주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했는데 이번은 이제 몇 개 사례를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종로구 사례만 보면은 전부 다 조국개혁당 함께 밀어준 것 같거든요. 그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줄 줄 알았는데 전부를 다 조국개혁당한테 준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검증이 돼야 되니까 이제 내일 종로구 사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게 되면은 비례대표 정당대표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배분했는지 그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작업 진행하면서 나온 이 이야기는 오늘 느저막하게 이렇게 도착한 이 제야 H님의 전수 분석 결과도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차이 값을 구해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전부 서울에서 다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 플러스 값이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값인 겁니다. 그럼 표를 많이 밀어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근데 조국개혁당은 확연하게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값이 서울 전역에서 관찰되고 거의 전국에서 관찰이 되거든요. 호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비례대표 여러분들 조작도 그냥 드러나는 것이 뭐 수일 사이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구 여러분들 조작한 것은 다 우리가 이제 공유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두 토픽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종합 정리된 그런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소위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개혁당한테 몰표가 어떻게 갔는지 그 몰표가 거의 300만 표 가까운 표가 어떻게 투입됐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아닌 거죠. 예,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받는 선거가 여러분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전부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그렇게 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폼을 잡고 다니는 걸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을 착실하게 여러분들 보고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